짠아! 안녕하세요.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라미입니다. 선배님들 짠 캠핑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짠 캠핑하면 바로 갬성 캠핑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짠 캠핑하면 바로 날씨 요정인데요. 저희 부부가 그간 다녀온 여러 캠핑 중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수많은 캠핑 중 바람, 눈, 다양한 날씨에서 캠핑을 했는데요. 오늘은 짠 부부가 뽑은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캠핑은 바로 황홀들은 나의 캠핑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있네. 와, 바람이 찬다 지금. 어, 춥다, 그치? 바람 엄청 부네. 빨리 하고 불을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해야겠습니다. 갑시다! 아, 추워. 이날은 이제 영월에 있는 별마로 캠핑장 때였고, 우리가 캠핑 시작하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캠핑한 그런 날이었지? 맨날 비만 오다가 여기 진짜 바람이 너무 무서워. 바람 많이 분 캠핑은 처음 하는 날이었잖아. 100톤짜리 라미님이 계속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가지고 막 텐트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 장면이 바로 그 KBS TV를 탔던 그 방송, 아, 그 장면이죠. 진짜 그 텐트 치는 게 익숙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정말 막 너무 힘들었죠. 저기서 잃어버리는 가방이 한두 개가 돼. 바람에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일단 텐트는 다 쳤어요. 텐트는 다 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막 지금 난리 브루스를 치고 지금 다치긴 다쳤습니다. 와, 너무 빡세네, 너무 빡세네. 바람이 또 이렇게 무섭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날씨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그래도 캠핑이 빨리 는 것 같아. 그렇지? 실전에. 완전 실전 캠핑 겪으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댓글을 막 달아주시니까 선배님들이, 아,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아예 저 난로를 껐어야 돼. 아예 춥더라도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아예 했었고, 이날 뭐 볼 때는 다 비웠고 바람이 너무 부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캠핑 끝나고 나서 AS 다 맡겼잖아. AS 맡긴 거야. 캠프 못 나가지. 3개, 3주 동안 또 못 나갔어. 거의 한 달 동안. 근데 이 안에서 진짜 무서웠어. 나도 진짜 사실 멘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 같으면은 이날 철수했을 것 같아. 근데 저 때는 뭐 캠핑 원래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던 거지. 옆에 사람도 안 나갔잖아. 옆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옆에 텐트는 이 바람에 강한 텐트였고 우리는 이제 터널형 텐트라서 좀 그랬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스트레치 코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라인을 땅에다가 막 엄청 풀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가지고 지금 그 완전 힘들었지. 근데 사실 진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멘탈이 나도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 세 차에. 세 차에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뭘 할 줄 알아야 뭐 하는데 뭐 저 표정 봐. 표정 정말 어리버리 까는 저 표정. 어리버리한 저 표정. 아. 근데 뭐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또 우리 가족들이 더 그거 걱정하고 또 무서워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진짜 표현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지. 아유, 못 느꼈습니다. 진짜 표현 안 하려고. 괜찮아 그러면서 막 텐션 올리고 그러려고. 사실 이때 지금 진짜 좀 마음 추스리려고 내가 막 화장실도 다녀올 겸 하면서 물 떠올 겸 하면서 다녀오면서 좀 많이 또 마음을 추스리고 왔지. 근데 저 경치는 진짜 좋았어. 별마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근데 이때 진짜 우리 가족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캠핑 그만둘까 고민도 했어, 차라리. 고생을 너무 하니까. 이거 생각나. 여러 가지 자꾸 걸려가지고, 정말, 돌아보기도 짠했어. 오늘의 점심은, 녹두전. 시장 갔다가. 전병. 여기, 영월이 전병이 유명하대요. 영월 서부시장 들려서, 전병이랑 김치전, 배추전,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 하나 있네. 전병 하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춥네. 아, 녹두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제 맛있게 먹네요. 막걸리. 저희가 막걸리 먹어야지. 막걸리 한 잔. 오늘의 막걸리는 장수보다 뚱뚱하고 엄마처럼 뚱뚱하고. 왜 저렇게? 저때는 턱선이 아주 날카로워. 장수랑 장수. 그러네. 장수가 좁았어요. 먹고. 피칭을 이날 4시간 했어. 피칭을 4시간을 하면서 정말 진짜 지칠 대로 지쳤지. 진짜 풍경은 너무 좋았어. 저 앞에 저 강이랑. 라미님 저기 가보지도 못했잖아. 그냥 뻗어가지고 바로 잡아버렸잖아. 애들이랑 던지면서. 재밌게 놀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기억해줘야 될 텐데. 이 캠핑은 기억하지 않을까? 기억 안 날 것 같아. 또 맥주를 좀 표정 봐. 흥이 안 나네요. 막 이 바디감이 엄청 세가지고 묵직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쓰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원래 다크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다크의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진하다. 진짜 진해요. 진짜. 진짜 몸쪽 꽉 찬 직구 같은. 네, 그런. 선물해 주시는 거 먹었구나. 추워서 못 먹겠어? 내일 비, 눈 소식이 있어요. 눈 소식. 네. 눈 소식. 이제 막 곱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초반에 요즘은 곱창을 잘 안 먹는 것 같아. 곱창 먹어도 가야겠다. 지금 영하 4도 굉장히 춥습니다. 난로 틀었는데 타프팬이 없어서 그런지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되게 차갑습니다. 추워요.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인데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지. 저때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 안 쌓였어. 밥 먹으면서 갑자기 아침에 뭐야? 후탁 저거 했어야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끼도 입고 후리스도 입고 잠바도 입었어. 아 그래? 춥다. 몇 시간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퐁퐁 내려가지고 쌓였네요. 철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펠리도 첫 눈을 여기서 맞아보네. 정말 뒤돌아서면 쌓여있고 뒤돌아서면 쌓여있고. 와 근데 진짜 멋있긴 한데 이거 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아 순식간에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 이렇게 몇 년 만에 그렇죠. 처음 오는 이렇게 오는 눈을 맞아요.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눈 오는데도 아니라고 눈이 이렇게 한방 눈은 몇 년 만에 왔는데 이제 12월 초에 저희가 갔던데 야, 12월 초에 저렇게 한방 눈을 또 저 캠핑장에 내려주고 이렇게 왔죠. 오고 말겠구나 하고 좀 천천히 치워야지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치우냐. 첫눈이네. 우리가 맞은 캠핑하면서 맞은 첫눈을 또 이렇게 4개월 만에 너무 네. 멋있네요. 여기 아 여기 너무 멋진 거 같아. 강이랑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 눈이 왔죠. 아. 완전 얼었네. 이런 지금 차를 연문에다가 도킹을 해서
진짜 이거 여기에서 바로, 바로 그냥 실어버리려고 눈 안막 주고 실어버리려고 이쪽 문 도킹해서 이렇게 차를 저 옆문으로 넣어버렸지. 눈은 또 처음이라서 이제 참 정리도 늦고 세팅도 늦고 그러니 4시간이 걸렸지. 너 다 얼었었어. 다 얼어가지고 조금 마르지도 않고 그래도 3개월밖에 안 된 그 텐트인데 저때 텐트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것 같아.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도. 아, 거의 그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뭐지? 그거 같은데?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같은데? 여자 봐봐. 잡히면 뒤진대. 사장님이 고생 많다고 이렇게 커피를 한잔 주시고. 이제 지금 텐트 안에는 다 치웠고 텐트만 이제 접으면 됩니다. 근데 앞이 막막하네요. 사장님이 덕분에 이렇게 요거 비닐을 주셔가지고 그냥 여기다 대충 넣고 집에 가서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이럴까요? 첫눈이야. 뽀뽀 한번 할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짱캠핑이 감성캠핑이 되는 그날까지 짱캠핑은 계속됩니다. 짬빵, 짬빵!